만약에 다시 한다면 네 제가요? 아니요 저 아직 그건 안 했잖아요 아니요 네. 제가요 아, 저는 나이 어린 신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살 많아도 되고요 네, 두 살까지는 도저히 네, 힘들고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장생활 최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니 오늘 저희가 드디어 밖에 나왔습니다 그간에 사실 실내에서만 촬영을 하다가 골방 같은 데서 많이 열악한 환경이겠죠 네, 저희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나저나 누구십니까? 저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곳 아름다운 전통의 미가 물씬 풍기는 바로 구르메 리조트의 예식 사업부를 맡고 있는 박종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네. 예식을 실제로 진행하는 공간인가 보죠? 그렇죠. 바로 이제 뒤쪽에 보이는 곳은 저희가 이제 스몰 웨딩 위주의 네. 소규모 이제 웨딩을 진행을 하고 네네. 바로 맨 저 위쪽에 있는 천자문 광장은 타객이 한 150명 이상이 되는 조금 규모가 있는 결혼식을 진행할 때 위에서 하는 모든 곳이 다 이제 사실 뭐 파티 행사를 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전통 훈례 같은 것도 하시나요? 전통 훈례도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대리가 이 한복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안녕하십니까 이대리입니다. 한번 체험으로 뭐 이렇게 그 전통을 한번 해드리면 좋겠다 그죠? 신부 없이? 신부는 본인이 구해. 저도 지금 신부를 못 구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모델처럼 하면 되지. 그렇죠. 근데 사실 모델 된 얼굴은 아니긴 한데 죄송하지만. 네, 네. 실내에서 대부분 결혼식을 하는데 네. 야외 웨딩의 어떤 장점? 뭐가 있을까요? 딱 한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긴 하지만 이런 공간적인 연출은 또 신부님, 신랑님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디자인의 연출이 가능한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예식은 뭐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이라도 열려있는 공간, 약간 파티 형식의 피로연도 하고 약간 그렇죠, 그렇죠. 이 공간을 나만의 공간으로, 우리 가족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다면 네, 제가요? 아니요, 저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아, 네, 네, 네. 제가요. 아 그래요. 네, 아 요즘 참 고민이 많으시군요. 아, 네, 네. 그게 아니라 아니 뭐 한혼식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네. 리마인드 결혼. 네네네. 뭐 한다면. 약간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초대하고 싶은 분들이랑 왜 웃어요? 리마인드 결혼을 얘기하기엔 아직 너무 젊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꽤 살았어요 근데 또 사실 궁금한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 있지 않을까요? 단점은 굳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네. 제 지인 중에 결혼식을 야외에서 했거든요 비가 왔어요 축하해 주러 왔다가 네. 욕하면서 밥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분 잘 사십니다 예. 사실 뭐 비 오면서 비 맞으면서 결혼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저희가 당일 비가 온다고 하면은 투명색이나 흰색의 통일된 우산을 준비를 해서 그곳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연출을 하죠. 예쁠 것 같아요. 엄청 이쁘고 하객들은 좀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림의 사진은 네. 신랑 신부님이 너무 좋아할 정도로 더 아름답게 나온다는 게 장점이 되는 거죠. 웨딩사업부, 웨딩사업부 네. 대표잖아요. 네. 근데 정작 본인은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못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한 3, 4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는 제가 이제 못하는구나라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서 다른 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내일로 50이라면서요. 그 얘기를 또 갑자기 또 방송에서. 네? 아니 근데 다 마련이 돼 있잖아요. 네, 신부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식사업부에 뛰어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로 결혼하고 싶습니다. 네네. 정말로 결혼하고 싶어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소문에 의하면 얼굴만 예쁘면 된다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장가를 못 간다는 얘기가 네네. 있던데 얼굴은 기본적으로 이뻐야 되고 네. 마음은 차분하면서도 약간 뭔가 이제 성격이 좋은 그런 신부감이면 최고지 않을까 얼굴도 예쁜데 성격 줘야 된다? 네. 한 10년 정도 못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앞으로 네네. 네. 그 저기 이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그 미래의 신부에게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미래의 나의 신부님. 뭐 사실 예정된 이 시간이 아닌데 공개 고혼을 하게 됐는데 마음이 착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또 센스 있고 또 순발력 있고 어디 하나 빼놓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었던 이 저희이기 때문에.
정원님. 아, 참. 땡이라는 소리. 아, 참. 뭘, 아니, 뭘 도와주지도 않네요. 네. 이제 뭐 준비된 신랑감입니다. 네, 서슴지 마시고. 저는 나이 어린 신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저랑 비슷해도 되고요. 또 한 살 많아도 되고요. 예, 두 살까지는 도저히. 네, 네, 그 정도까지만. 네, 얻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010-935. 네, 네. 자, 오늘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참, 저 그걸 말씀 안 드렸나? 한 가지 제가 사실 이 목표가 공개 공언을 했지만 뭐 이보다도 더 중요한 목표가 네. 예식 준비를 하면서 신부 친구분들을 노리는 게 제 이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굳이 괜찮지 않나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해서 점수를 까먹고 있어요.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버릇은 똑같은데 그죠 네. 제가요.